영등포구가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거북이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지은 아나운서 리포트입니다. 지난 23일 안양천 신정교 아래에 위치한 영농이 억새 2구장에서 열렸으며 발달 장애인과 가족들 100명, 행사 진행 요원 80명이 함께했습니다. 본 행사는 10km의 거북이 마라톤 대회를 비롯해 기부금 전달식, 전통놀이 활동, 배지 만들기 등을 포함한 체험 프로그램, 연날리기 페스티벌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조기룡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 및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고 끝까지 안전하게 서로 도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당부했습니다. 학생 청소년을 위해서 같은 친구들 위해서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봉사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절대 다쳐서는 안 됩니다. 서로 도우면서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꿈 더하기 지원센터가 주관하고 GS홈쇼핑의 후원으로 열렸습니다.